예, 10시 47분. 아, 여기가 드디어 이제 서울흥 갈림길. 예, 서울흥 갈림길이어서 은평 둘레길 봉수대가 930m, 진관사 입구가 6.63km. 예,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1코스 종점인 것 같습니다. 1코스 종점. 아유, 근데 여기서 이제 1코스 종점이어서 5코스하고 1코스를 주파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10km, 3시간 40분짜리 10km. 10시 47분이니까 4시간 가까이 걸리네요. 가운데 30분간 쉬었으니까 뭐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제시된 것보다 별로 빠르진 못하다는 얘기죠. 쉬기도 많이 쉬어야 되고 지금 10km라서 꽤 많이 온것 같긴 해도 요 직사각형에서 이쪽 변을 다 보았습니다. 이거 여기까지 가야 뭐 앞으로 이제 남은 거리가 3.8, 2.7, 7.5니까 6.5, 7.5, 2시간 반, 2시간 50분. 저기 저이 북한산 입구, 북한산 그 무슨 구조대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코스 끝나는 데까지 가도 이제 나머지 구간이 절반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나머지 요 이 저 제 4구간은 상당히 북한산 구간으로서 길고 힘들 것 같네요. 좌우 단간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속 가봐야죠 뭐. 근데 이게 봉산이고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봉산을 다 거친 거고요. 이쪽이 이제 앵봉산인 것 같습니다. 제 기억에 예전에 여기 막 통과하면서 막 지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올라가다가 막 계단에서 쉬다가 갔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북한산 큰숲 내일을 여는 은평. 아, 뭐 다리 이름은 아니고 그냥 생태 통로구나. 제가 이제 이 지역은 저렇게 좀 익숙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리적인 감각, 그 위치 감각이 아주 이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. 우남 아파트. 대충 이제 은평 어디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좀 더 가봐야죠. 서울흥 입구에서 구파발역까지 요 구간이 1시간 30분 3.8km, 그 다음에 1시간 2.7km, 3.8km.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그 통로를, 생태 통로를 거쳐서 봉산에서 응봉산으로 응봉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흥로, 서울흥으로 가는 길이고, 참 여기 서울의 이제 북서쪽 변두리 지역이고요. 되려 이제 일산은 차라리 좀 친숙해도 이쪽이 좀 애매하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. 아이고, 각설하고 1시간 반 동안 또 열심히 달려서 서울흥까지 또 가봐. 서울흥이래 참. 구파발역까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파발역까지 가야 뭐 거의 절반 좀 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서울은 고개 녹지 연결 통로라고 하는 연결로라고 하는구나.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코스, 제 2코스. 아, 저기 저기 은평 둘레길
중간색까지 6.5km. 예, 이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뭐 또 잘 해놨네. 예. 참, 그, 이게, 걷기 하기 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참, 어, 저쪽으로도 걸까나? 근데 코스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예, 뭐 가봅시다, 뭐. 아이고. 결국은 이제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참 그렇네요. 한번 와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네요. 앵봉산 생태 놀이터라고 되어있는데 그때 여기를 지났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. 저를 막 완전히 막 무슨 데크길로 그냥 도배를 했네. 자, 일단 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자면 저쪽으로 그냥 가도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는 내려와 봤습니다. 네.